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사 네. 무기의 페달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새로 출시된 메사 무기의 페달 중 두 번째 골드마인을 리뷰를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골드마인은 메사의 페달 중 가장 넓은 게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미묘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부터 더 무겁고 단단한 게인 사운드를 제공하며 어택과 서스테인이 거의 완벽하게 혼합하는 동시에 연주자에게 최고의 사운드를 전달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작하기 전에 사운드를 한 번 정도 듣고 들어가잖아요. 네. 원청 씨가 빡 쳤는데 둘 다 동시에 뭐야 뭐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저는 꽤 의미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메사 무기가 이전만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앰프 자체에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답답한 시기에 뭔가 이 속을 후련하게 네. 해주는 이 사운드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드라이브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미드, 드라이브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드라이브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역시나 이 플레이트를 제거를 했을 때 뒷판을 제거를 했을 때 내부에 딥스위치가 채용이 되어 있어요. EQ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건들지 않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네. 볼륨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물론 성향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페달이 생각나냐면 LPD의 페달들도 생각이 납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다이나플렉스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잖아요. 네. 68 네. 계열 느낌도 좀 나고요. 그러네요. 친구의, 색상도 그렇고 이 약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고 이 브리티시 사운드를 제대로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이 외관 자체는 메사 무기로 따지자면 캘리포니아 시리즈를 그죠?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거 되게 원래 빈티지한 사운드잖아요. 근데 이 사운드 자체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그쪽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브리티시 앰프 계열의 사운드를 제대로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게인을 올렸을 때 볼륨이 얼마나 커질까. 네. 걱정도 되지만 일단 게인 가야겠죠. 많이 높여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메사북의 특유의 이 미들의 빡빡함.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귀가 안 아픈 시원함이죠.
엄청 묵직하네요.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드라이브 페달들 중에서 이 게인을 끝까지 올렸을 때 이 뭐랄까 힘은 넘치는데 뭔가 이제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 갇혀서 이제 부글부글부글 하는 물론 그 사운드도 매력적이지만 맞아요. 이 친구는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 메사북이라는 앰프 자체가 이런 코드웍도 코드웍이지만 리드 사운드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런 특징도 굉장히 잘 살려줬고 시원시원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끝까지 껐고요. 미드를 깎고 V자 그죠. 한번 V자 해야죠. 꺾어보고 싶네요. 전매 특허. 네. 아, 메탈 하시는 분들 대단하네. 나 못하겠어. 이 깡패인데? 그쵸. 이 저희가 미드를 완전히 깠는데 까버렸죠. 깠는데도 이 뭐랄까 이 높은 해상도의 고음과 힘 있는 저음 그리고 이 남아 있는 미드를 확실히 있어요. 네. 있어서 정말 이 뭐랄까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힘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이 골드마인의 특징은 뭐냐면 게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그렇습니다.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드를 좀 높이고요. 게인을 많이 깎아서 사운드를 한번 또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힘이 좀 센 네. 녀석이네요. 저는 제 생각에는 로우를 좀 뺏어도 네. 될 것 같아요. 오, 넘치네요, 진짜. 와, 멜로우하다. 이게 골드가 그 확실히 좀 더 그 이게 지금 쳤을 때 느낌이 네네. 이 훨씬 더 뚱뚱해요. 뚱뚱하고 뭐 들리는 것도 그렇지만 얘는 힘이 너무 남아도네요. 아까 형님 말씀하셨죠. 네네. 이게 가는 이게 그쵸? 어디로 가는지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메사 드라이브 특징하면서 느끼는 게 보통 빵 치면 얘가 아 얘가 힘이 없어서 어디쯤 이제 가다 소리가 꼬꾸라지겠구나. 그쵸. 예를 들면 뭐 빵 쳤는데 아 이거는 뭐 안 타네. 그렇죠. 뭐 이런 게 보이는 것처럼 근데 얘는 빵 쳤는데 끝을 났어. 계속 가는 거야. 없어졌어. 만화 같은 데 연출 나오잖아요. 쳤는데 막 우주로 날아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진짜. 저는 물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은총 씨랑 계속해서 같은 컨텐츠를 진행을 해오면서 오늘은 조금 더
너무 생각이 같아서 소름이 좀 돋는 게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메사의 페달이 저는 이번에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들어봤던 이 다이나플렉스와 이 골드마인 같은 경우에 교집합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성향에 둘 다 근데 끝을 보여주는 드라이브 페달이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고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메사를 생각하셨다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하나를 사서 어떤 하나의 절반 정도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고민을 덜 하게 되는데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이 페달이다 보니까 구입을 하실 때 두 개를 다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메사 페달이 이제 보드가 있으면 아, 이 친구 메탈하는 친구구나. 근데 이 페달을 딱 가지고 쓰면 야, 너 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아직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 너 왜 이렇게 빡센 페달 써? 무슨 소리야? 야, 이런 소리 나 이 메사 이 소리 때문에 산 거야. 이것 때문에 산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말 무시무시한 페달 두 대를 연속해서 만나 봤네요. 은총 씨 먼저 골드마인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순수콩 200% 200% 진하다 못해. 여기 진하다 못해 넘쳐나네요. 와, 여기는 좀 넘쳐난다. 넘쳐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요 페달을 선택하실 때는 그래도 그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기타가 좀 힘이 넘치는 애면 너무 투머치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PRS 픽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임스 타일러 같은 굉장히 그 직진 성향과 이 응집되는 소리가 나는 픽업과 만나면 물론 조절을 잘하면 당연히 뭐 좋은 톤은 난다는 건 기본 전제로 까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당황할 수는 있겠다. 근데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힘을 원한다면 이게 맞고 뭐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러니까 깁슨 사운드도 깁슨 사운드인데 조금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나는 픽업들하고 계속 이제 많은 기타들과 좀 묻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는 조합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사부기의 골든 에이지를 다시 열어줄 페달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고요. 네네. 앰프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은총 씨가 얘기하신 대로 팬더, 마샬 그 바로 다음에 생각나는 게 메사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지만 이 골드마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메사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시간보다 점오를 좀 깎은 거는 요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약간 저번 시간에는 딱 그 몸 밸런스 좋은 격투가였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헤비급이에요. 레슬러 느낌도 나고 레슬러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요거는 좀 취향을 살짝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멜로우한 톤도 잘 나온다라는 건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이 메사북의 다른 한 대의 이펙터는 아직 버즈 매장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리뷰를 못 해주는데 그 페달도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메사북이 사운드뿐만 아니라 이 TC 사운드에 관심이 있으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이 메사북에서 새로 출시된 이 시리즈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